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나봉입니다. 오늘은 이 세기 말적인 어떤 분위기의 여전사의 어떤 모습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촬영할 것은 젤라틴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인 배경을 굉장히 붉은색으로 바꾸고 모델을 정상적인 컬러 밸런스로 가는 그런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샷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야, 거기 서 있으면 되고, 잠시 테스트. 오케이, 테스트. 네, 지금 정상적인 노출이 지금 노출값이 잘못됐네요. 다시 250분의 1초에서 ISO가 100이었는데 ISO를 64로 낮추고 F값은 3.5로 다시 테스트 샷한번더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로 조금만 더 화각을 바꿔서 자, 네, 아주 좋습니다. 총을 반대쪽 손에 들고, 그렇지. 마음대로. 그쪽이 낫다.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나, 둘, 셋. 이쪽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정상적인 샷이 촬영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젤라틴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샷을 찍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내가 젤라틴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녹색 젤라틴을 이렇게 붙이면은 나중에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때 주변이 굉장히 붉은색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스피드라이트는 TT560 FTTL 모델인데요. 광향이나 특히 여기서 다이렉트로 광향 조절을 할수 있는 게큰 장점이고요. 배터리가 들어가 가지고 재충전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의 젤라틴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 앞에 좀 찍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젤라틴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벌레가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모든 모기 물리고 완전 난리 났어요. 얘를 조금만 이제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네가 여기 자 지금 엄청난 모기를 참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모델이, 전체적으로 녹색이 되었는데요. 이 녹색을, 다시, 흰색으로 바꾸면은 주변이 굉장히 붉은색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게 이제 B고 저기 있는 게 A인데 B의 광향을 풀로 바꾸고 A의 광향을 반 2분의 1로 바꿔서 다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주 좋아요. 네. 멋집니다. 아주 멋져요. 살짝 이렇게 총을 앞에 놓고 무릎을 살짝 굽혀봐. 총을 앞에 집어. 짚고 무릎을 한쪽을 구부려. 그렇지. 그리고 아까 그기로 봐라.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아주 멋져. 다시. 하나, 둘, 셋. 네. 그렇지.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젤라틴을 CTO로 바꿔가지고
굉장히 주변을 푸른색 계열로 바꾸고 주인공은 적정한 컬러 밸런스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델분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만 이쪽 그렇지 그렇지 됐어. 그렇게 흰색을 잡 아니 거기 말고 거기 잡고 앞에 흰색.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셋. 포즈 좋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주 좋아. 멋집니다. 그러면은 계속. 자,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카메라. 하나, 둘, 셋. 이렇게, 요정면까지, 촬영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라이트룸에서, 정확한 어떤 색 보정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카메라. 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모기가 많고, 상상외로, 힘든 작업이 되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뒤에, 이제 거기 그 설치되었던 스피드라이트에 이렇게 조그만한 허니컴 같은 게 달려 있었는데요. 허니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면적은 유지해주지만은 빛의 방향성을 굉장히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할 때는 물론 줌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빛이 확산이 되는데요. 이 허니컴 같은 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빛의 확산각을 좁혀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왜 그때 허니컴을 사용했는가 하면은, 저는 거기서 뒤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할레이션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할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허니컴을 사용했는데요.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요거는 이렇게 뷰티 디쉬용으로 나온 허니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얘를 각을 조금 돌려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좌우로 이 정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 확산각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허니컴 없이 그냥 뷰티 디쉬를 사용할 때는 확산각이 거의 뭐 180도 정도 되기 때문에 할레이션이라든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장면을 조금 촬영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뭐 이런 액세서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촬영이 됐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일반적인 그 젤라틴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말씀드린 요 뒤에 허니컴을 부착한 요 뒤에 이렇게 키라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뭐 립라이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이 뒤쪽에서 오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모델에게만 가고 제가 이제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는 최대한 덜 오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아마 그 허니컴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은 이 부분에서 한 굉장히 큰 할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손쉽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사진이 녹색 젤라틴을 사용한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 모델의 색감이 굉장히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그 CTO를 사용한 그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인공이 오렌지색으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런 어떤 색감과 상관없이 일정한 색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을 왜 이렇게 그 녹색 CTO를 이용, 녹색 젤라틴을 이용해서 촬영했는지, 촬영했냐 하면은 이 주인공이 만약에 정확한 색 밸런스가 된다면은 이 배경은 이 주인공 색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컬러 밸런스를 한번 맞춰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가장 뉴트럴한 색깔인 이 총기를 감은 이 흰색 천이 있는데요. 이 흰색 천에서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녹색을 흰색으로 바꾼다면은 이렇게 이 색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바꾼다면은 나머지 배경이 굉장히 붉은 이런 색감이 되고 모델은 비교적 정확한 그런 색그 컬러 밸런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CTO 젤라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식으로 색을 바꿨을 때이 모델도 같이 색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배경과 이 모델의 차이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모델의 기준하는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했을 때이 배경을 반대의 색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이 조명의 색이 지금 녹색에 가까운데요. 그렇다면은 이 틴트 값이 굉장히 붉은색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틴트 값이 붉은색으로 돌게 되면은 이 사진의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붉어지지만은 이 주인공, 이 조명의 빛을 받은 이 주인공은 정상적인 그런 색감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촬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어떤 색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사진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말씀드렸듯이 색감을, 이 모델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모든 배경들의 색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라이트룸을 이용해가지고 사진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트라스트를 조금 올려주고요. 노출값을 살짝 낮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브란스를 조금 올려서 배경의 색을 강조해주고요. 대신에 세츄레이션을 조금 줄여서 이 모델의 피부 톤이 너무 색이 오버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비네팅을 살짝 주고 싶은데요. 네. 비네팅을 살짝 주고요. 다시 한번 화이트 클리핑을 해주겠습니다. 이 화이트 클리핑이 모델의 이 라인에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뒤에 있던 그립 라이트의 영향이 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라이트 스탠드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얘가 잘못 찾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물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사진을 보정하고 싶은데요. 지금 라이트룸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바닥을 살짝 막아줄 수 있도록 여기서 바닥을 막아주고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 조금 더 거칠게
번째는 클라리티를 모델에 회복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머리카락에도 클라리티를 조금 주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붉게 색이말적인 그런 느낌을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방사선이 주변을 뚫고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녹색 젤라틴을 이용한 그런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CTO로 촬영한 사진이 하나 더 있죠? 그 사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CTO로 촬영한 사진은 여기 아까 비교해 봤듯이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정상적인 색을 사용한 이런 사진보다 이 모델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붉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이 모델을 모델의 색감을 정상적인 어떤 색 온도로 맞춘다면은 이 주변이 굉장히 푸른색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총에 있던 총에 비추는 이 색감을 기준으로 스포이드를 찍어가지고 색 온도를 맞춰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주변이 푸른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오렌지색 젤라틴을 이용해가지고 포토샵에서 할수 없는 자연스러운 굉장히 푸른 하늘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저처럼 뭐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라이트 스탠드가 좀 보이고요. 라이트 스탠드를 지워주고요. 여기에도 라이트 스탠드가 보이죠? 이것도 조금 지워주고, 이쪽 부분에 보이는 것도 조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라이트 스탠드를 없애버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화이트를 클리핑 해주시고, 블랙을 클리핑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섀도우를 조금 올려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를 좀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조금 올려주고요. 이 모델의 노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노출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모델의 노출을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를 살짝만 더 올리고요. 특히 이 얼굴 부분, 빛이 오는 방향이라고 느껴지는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옷,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의 부분적인 대비를 굉장히 강하게 해가지고 질감을 훨씬 더 돋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카락도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밑으로 가는 부분도 조금 노출값을 줄여서 이렇게 막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살짝 더 어둡게, 살짝만 더 어둡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더 어둡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비니팅을 조금만 더 주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비니팅을 준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미지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름 정상적인 화이트 밸런스로 돌아왔지만은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푸른색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푸른색으로 돌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붉은색은 또 살짝 조정해 주고요. 네.
그래서 저기 조금 더, 이 모델 사진을 보정을 하려면은 옆집에 포토샵으로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토샵에서 열어가지고요. 픽셀 유동화. 를 이용해서 살짝만 몸매를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배경과 이렇게 같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정을 하셔야지 그나마 티가 좀덜 나는 보정이 될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만 조심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보정을 마쳤습니다. 조금 더 미세하게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보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정한 이 사진 두 개가 있는데요. 이두 사진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촬영을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촬영을 가지고 스트로비스트 스타일의 촬영이라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촬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신지 궁금하시면은 스트로비스트 코리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처음 이런 촬영을 하시는 분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한권 분량의 많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